여기는 조용하게 거닐며 우리 근대사를 느낄 수 있는 인천 계양 누리길이랍니다. 일제강점기에 당시 하풀이었던 이곳에 들어와 목조 건물을 지은 가옥들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남아 뉴트로의 갬성으로 거니게 잘 보존되어 있네요. 예사롭지 않은 요 건물은 인천 중구청 예전 일본 영사관으로 시작됐던 곳이랍니다. 바로 그 밑으로 궁금하게 생긴 여기는 보자기의 뜰이라는 공방 체험하는 곳이었군요. 커다란 담금주 보자기 포장부터 예쁘게 꽈준 매듭에 수국 매듭이랑 핑크빛 보자기 안에 잘 들어가 있는 원앙한 쌍과 동글동글 야무지게 묶어준 예단용 정매듭이 정성스러워 보이고 그 옆으로도 매듭들이 너무 귀염치네요. 보자기 포장이 예술작품같이 귀하신 분들 드리기 딱이군요. 한산한 길거리 따라 쭉 걷다 보면 일본인들이 물러간 뒤 남겨놓고 간 적상가옥들을 개조해 여러 상점들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느껴지는 요곳은 자연의 재료로 만든다는 수제 비누집이군요. 절구로 찍고 치대어 만들었다는 절구 비누와 대나무통에서 숙성시킨 대통나무가 메인이라 해요. 계양 누리길은 아기자기한 카페들도 많이 있어 날 잡고 당일치기 코스로 여기저기 구경 땡기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이색적으로 추억을 남기며 과거로 시간 여행을 체험할 수 있는 경성 의상실이 귀여운 아이들 정장, 투피스부터 어른까지 이런 분위기 돋는 고풍스런 옷 입고 댕기면 도도한 신여성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거참, 걷기 딱 나이스한 날씨로군요. 예쁜 거리 풍경 보며 걷다 보니 빈티지스런 핸드메이드 청가방이 길막하고 있네요. 오인? 유리문의 손바닥만한 기용진 자켓이 입구 아래에도 특이하고 화려한 빈티지 가방과 바스켓들이 들고 다니고 싶게 탐나네요. 붉은색 벽돌에 우뚝 솟은 십자가가 고풍스런 관동교회도 여기 분위기와 맞게 리모델링되어 자리하고 있답니다. 저 멀리 절찬 영업 중이라는 오락실 앞에 추억의 달고나 뽑기를 만들어주고 계시네요. 타지 않게 나무 젓가락으로 재빠르게 휘저으시는 베테랑 손놀림의 아저씨 스킬이 어느새 몽글몽글 예쁜 카페라떼 색깔로 변한 반죽이 되었군요. 재료가 설탕과 베이킹소다로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으려다가 많지도 않던 국자를 태워먹어 엄마한테 등짝 오지게 맞던 어린이들이 부지기수였었죠. 60년대 초에 부산시초로 포도당에 열을 가하면 밥맛이 강해져 설탕보다 달구나 해서 달구나가 되었다네요. 그 옆으로는 돌려 제끼는 맛으로 하는 뽑기랑 다양한 상품이 걸린 꽝이 없다는 종이 뽑기, 뽑힐 때까지 도전하는 왕잉어 뽑기까지 추억 소환되는군요. 계양로에서 유명한 카페 두 곳이 보이네요. 두 곳 다 팥을 전문으로 하는 곳인데 1880년대쯤에 3층짜리 건물로 지어져 옛날 대화조 사무소 건물로 쓰였었던 팥알은 월요일이 쉬는 날이라 문을 닫았군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 요 건물은 2층으로 된 일본식 연립주택의 지붕과 처마가 독특한 관동 오리진이랍니다. 입구부터 일본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아래쪽에 모두 수제로 만들었다는 팻말이 우리나라 전통 장인 느낌이 듭니다. 미니상에 햇살 받으며 예쁜 찻잔들이 놓여있고 이제는 미닫이 문이 현대식 자동문으로 열리면 와, 여기 다들 숨어 있었네요. 아니, 한옥의 기둥과 석가래를 사용한 인테리어로 반질반질한 원목 마루로 되어 있는 바닥도 고급진 분위기가 납니다. 어디 한번 메뉴판에 직접 만드신 떡과 다양한 마실거리들이 알고 보니 대표님이 국무총리상까지 받으신 한국 전통음식 전문가이셨네요. 요 집의 대표 메뉴인 팥빙수와 시원한 오미자에이드가 도착했습니다. 팥빙수의 팥 색깔이 정말 진한 게 때깔이 너무 맛날 것 같은 위에 얹어진 말린 대추와 호두정과 고명이 진 옛 스타일이에요. 오미자청 에이드의 레드 색깔이 침 넘어가네요. 경북 문경 오미자로 직접 담근 청만 사용한다 합니다. 나무 숟가락으로 슥슥 우유 얼음과 함께 비벼 비벼 어오? 왜인지 잘 비벼지지가 않지만 열심히 섞어봅니다.
어렵게 섞은 팥빙수 한 입. 입에 넣어보니 이것이 진정한 오리지널드 팥빙수 맛이로군요. 팥빙수 얼음이 분하고 같이 요렇게 먹기에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1,000원 추가로 팥을 더 부어달라고 했어요. 바로 비빈다고 하니 그 위에다 얹어주시네요. 다시 한번 새롭게 야무지게 비비고 이제 잘 비벼지네요. 꽃잎 모양 배 하나가 귀움진 오미자청도 한번 쭉 들이키니 이렇게 시원새콤 깔끔할 수가. 안에 들어간 탄산수도 너무 깔끔한 게 속이 싹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안에서는 쉴 새 없이 빙수가 계속 갈리고 있습니다. 팥빙수 인기가 워낙에 많아 분주하게 만드시는 사장님이 빠르게 빙수와 음료를 내어놓으시네요. 여긴 우리 전통마루 같기도 한 게 좌식 테이블이 아늑하네요. 바깥 뒤뜰이 보이는 곳으로 나와보니 노읍다란 담벼락 안에 일본식 정원 느낌과 우리 한옥 뒤뜰이랑도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빙 감싸져 있는 가옥 안으로 따뜻한 햇살 내리쬐는 작은 연못이 물줄기 따라 떨어지며 평온하게 사색에 잠기게 되는 힐링 장소로군요. 오랜만에 보는 할아버지 세숫대야에 따스운 봄날씨로 야외 뒤뜰도 만석입니다. 아이랑도 함께 구경 잘하고 들어가시네요. 매장 안 한쪽에는 앤틱한 가구와 벽면에 차이나타운의 오래된 과거 사진이 걸려있어요. 반대쪽에도 세월이 느껴지는 자명종 벽시계가 멋스러워 보입니다. 그 옆으로는 관동 오리진의 예전 모습이랑 현재 모습의 사진과 함께 오래전부터 있어온 관동 지역을 근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곳의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와 추억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인 대표의 글귀로 다시 한번 또 들려봐야겠습니다. 그럼 이만.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